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손예진 씨가 나온 영화 비밀은 없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평들을 먼저 읽고 거기서 봤는데 본 뒤에는 적지 않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대중오락 영화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좀 실망을 해서 이번 주 방송은 쉴까 슬럼프도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그래도 한번 녹음을 해보자. 왜냐면 좀 좋게 볼 지점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말씀드릴 겸 해서 일단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은 없다 이 영화는 6월 23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개봉을 했었네요. 그런데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그 상영시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막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한 주 만에 하여튼 6월 23일날 개봉했고 102분짜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00분 안팎의 영화인데 굉장히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요. 좀 살인하는 그런 신도 나오고 배드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은 최대 501개까지 달렸었고 제가 조사한 현재로는 관객이 21만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7월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7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저번 5월달 표는 제가 3부까지 녹음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식 트위터도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트위터에다가 블로그가 더 편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저랑 뭐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제가 그쪽에 대해 그 영화 정보들 리트윗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본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것들 그 평들을 올리거든요. 간략하게 뭐 그런 것들 보실 분들은 강신의 수다 똑같이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팔로잉 해주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 근래에 저 팔로잉 해주신 분들 저희 청취자이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누가 청취자인지 모르겠네요. 자, 새롭게 페이퍼돌님께서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청취자이신죠? 네. 감사드리고요, 팔로잉.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팔로잉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 영화는 이경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미스 홍당무라고 예전에 그 공효진 씨 나왔던 영화였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앓고 있는 한 여성 이야기였는데 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 청룡상에서 신인 감독상과 각본상을 이경미 감독이 수상했고요. 이 영화는 그 두 번째 영화가 되겠네요. 손예진 씨를 캐스팅했네요. 손예진 씨하고 김주혁 씨가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아내가 결혼했다 이후로 다시 8년 만에? 7년 만에? 네, 함께 또 하게 되었네요. 그 영화에서는 좀 김주혁 씨 위주로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다면 이 비밀은 없다에서는 역으로 손예진 씨 위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손예진 씨에 대해 82년생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 후반에 손예진 씨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도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찍어오셨던 영화들을 한번 쭉 읽어드리죠.
한번 이 영화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좋아했던 영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손예진의 대표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화로는 이제 주연을 맡은 거는 2002년도에 연애 소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클래식을 찍게 되죠. 여기서 대종상 그리고 백상예술상에서 신인여우상을 타게 됩니다. 이두 영화는 청순가련 그런 것이었고, 그때 당시 연기도 굉장히 풋풋한, 연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풋풋한 느낌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라고 그 이전의 이미지들을 쭉 탈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영화였죠. 이것도 2003년도에 찍었었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정우성 씨랑 이제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이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외출을 좀 찍어서 조금은 좀톤 다운된 그런 인물을 맡았었고, 또다시 2005년도에는 작업의 정석으로 약간 코믹한 이미지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무방비 도시로 좀 와일드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김주혁 씨랑 함께 했던 아내가 결혼했다를 찍었었죠. 이 영화로 청룡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탔었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여장기상을 탔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본 소설 원작의 백야행을 찍었었고요. 요거는 여러분 일본 TV 드라마로 아야세 하루카가 찍었던 그 TV 드라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야행은.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오싹한 연애를 찍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던 영화죠. 재난 블록버스터 타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공범이라는 영화도 찍었었는데, 그리고 2014년에는 해적을 찍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여름 성수기 영웅 영화였죠. 이걸로 대종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탔습니다. 이 영화에서 해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2015년에 나쁜 놈은 죽는다. 여기 그 중국과 합작 영화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 8월 달에 이제 곧 덕혜옹주 그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예진 씨가 비밀은 없다. 그 이후에 이제 덕혜옹주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영화를 찍으셨고, 그리고 연기 스펙트럼도 좁은 편이 아닙니다. 좀그점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후반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손예진 씨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지혁 씨 아내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영화를 저희 청취자분들이 먼저 보시고 감상 글 써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쓴 그런 평가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자, 밥보다 영화님께서 블로그 쪽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잘 차린 음식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무슨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또그 주인이 잘하는 음식이 뭔지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모르고 나온 느낌이다. 몰입도 잘 됐지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뭐지? 하는 느낌이 들었고, 뭐 그래도 시원함이 필요한 요즘엔 추천한다. 그리고 손예진 씨가 남편 선거 유세 때 하는 그 댄스 장면이 진짜 이뻤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 스님께서도 손예진 씨의 감정선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편집이나 음악이 좀 튀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좀 볼만하다. 그런데 이것저것 깔아놓은 밑밥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결말이고, 촘촘한 정치 스릴러를 기대한다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적 재미?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스릴러로서도 이 스님 말씀처럼
실망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영화적인 재미로 이 영화를 보시려고 해도 대중적인 재미, 그것도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 요거는 독립영화로 봐야 된다. 전문가 평점은 6.71입니다. 제가 세 분의 평가를 한번 읽어드리죠. 송경원 평론가가 8점을 주면서, 장르에 담을 수 없는 개성, 다르고 낯선 것을 앞둔 기분 좋은 당혹, 이렇게 써주셨고요. 허나몽 씨가 7점을 주면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전에 본적 없던 손예진의 얼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두 평가에 모두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녹음할 거고요. 박병식 평론가는 4점을 주면서, 아, 역시, 지나치면 독이 되느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제 심정하고 똑같네요.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이경미 감독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아니면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영화를 찍었는지. 사건을 따라가는 이야기지만 영화가 끝났을 때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폭이 크기를 바랬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정서적 공감에 대해서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의 추억 편좀 청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청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살인의 추억 편이. 자, 스토리를 팜플렛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시내 정치인, 그 아나운서 출신의 종찬, 김주혁 씨죠. 그리고 그의 아내 손예진. 선거를 보름 앞둔 어느 날 그들의 딸이 실종된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를 쓰던 손예진은 딸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선거에만 집중하는 김주혁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 홀로 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단서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손예진은 점차 드러나는 충격적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라고 써있네요. 이 팜플렛에 써있는 스토리대로만 만약 영화가 전개되었다면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번에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아, 이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이 영화에서 그 레즈비언 코드가 좀 있고, 페미니즘 그런 시선으로 이 영화를 봐도 어떤 분들은 또 의미 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편에서 이제 그런 태도로 녹음을 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실 때, 이 영화의 스타일이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감독들이 이제 박찬욱 감독. 그래서 이 영화를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도 이경미 감독이 박찬욱 병에 걸렸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박찬욱의 스타일을 승계했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박찬욱이 꼭 언급되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카시마 테치야라는 일본 감독, 뭐 고백이나 갈증이나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이런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인 그 영상을 보여줬던 나카시마 테치야 감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그 어떤 미장센, 그리고 미장센뿐만이 아니라 그 미묘한 그 편집을 하면서 감각적인 영상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같은 걸 보면은, 특히 그것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타지 느낌도 나면서. 그런데 이두 감독의 스타일이, 미장센이, 뭐, 저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은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감독의 영화들이 미장센만으로 승부하는 거다, 영상의 에너지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감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독의 작품들과 이 영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서는 화면과 함께 그 감정선도 파편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손예진 여자 주인공의 딸이 사라진단 말이죠. 실종이 돼요. 그리고 영화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딸이 실종되고 뭐그 밖의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40분쯤 되니까 이제 딸이 어떻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손예진이 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파헤치는 것이 또한 50분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그 한국 영화에서 쓰는 방법은 딸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감정선에 과몰입을 하게 되죠.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을 좀 못하게 하는, 일부러 그런 못하게 하는 화면 편집과 그런 감정선을 좀 파편화시켜 버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 손예진의 감정선을 쉽게 쉽게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목표는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어머니 손예진이 무엇을 하는가,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싶은 것, 그것이 이 영화의 의도 아닌가, 만들어진 의도 아닌가 싶은 것이죠. 자, 하여튼간에 그렇게 화면이 편집되고 감정선도 파편화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강렬한 에너지나 미장센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영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박찬욱 감독이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이런 감독들이 사실은 그 인물의 감정선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는 감독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좀 평가절하하죠. 그냥 또 미장센에 집중하는 그런 평가들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 비밀은 없다도 그렇게 강렬한 에너지나 미장센으로 관객을 압도하느냐? 마치 곡성이 우리가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지 모르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로 관객이 압도되잖아요. 그런 영화냐? 비밀은 없다는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앞에 우리 저기 바쁘다 영화님께서 이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잘 차린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 주인이 무슨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음식이 뭔지, 뭐가 맛있는 음식인지, 영화 끝날 때까지 그냥 모르겠다, 그 느낌입니다. 요거는 좀 쉽게 쉽게 관객이 감흥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중오락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는 독립예술영화의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느낌? 오락적인, 대중적인 그런 재미를 찾으려면 굉장히 좀 힘들다. 허중 평론가가 시내 21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죠.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뉴 시네마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 할리우드 시절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 비밀은 없다는 바로 그 시절 한심한 할리우드에 반대하여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상한 영화들을 닮았다.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맹아들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질이멸연한 이 한국 영화에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아니냐, 이 영화가. 네, 그런 말씀이시고, 이야기만 보면은 익숙한 정치 스릴러 같다. 그러나 비밀은 없다는 정교하게 단서를 쌓아 올려서 마침내 진실에 가닿는 구조적인 영화가 아니다. 사건은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대로, 주인공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영상들이 나오고,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장르적인 법칙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 속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 사건이 서술된다. 무게중심은 주인공의 심정과 소녀들의 유대 관계로 옮겨져 있다. 소녀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질문을 중심에 둔 미스터리이지만 스릴러의 관점으로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감정의 움직임과 사인의 좌치를 쫓아서 마침내 진실, 복수라는 결론에 이른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여자 주인공, 이 손예진 씨가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을 잃어버린 그 감정의
주인공도 취하고 관객도 취해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약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여자 주인공 손예진의 감정보다는 그 딸의 감정의 움직임 그리고 그 딸의 사인의 좌취를 쫓아서 손예진이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좀 정신 나간 여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모성애가 느껴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죠. 어느 영화의 다름이 곧장 성취도와 완성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영화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점이 영화적 성취와 완성도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인 것이죠. 저와는 완전히 이 점에 있어서 반대되는데 여튼 전에 이러한 평론글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은 이 영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중오락 영화로 보면 안 되고 독립예술영화 또 새로운 그런 것을 위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로우 웨스트 편이나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에서 5월달 편이었나요? 거기서 헤이트풀 에잇 그것을 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서부극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전통적인 서부극을 넘어서서 새로운 서부극의 전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죠? 신선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단발성 그 감독만의 그러한 영화로만 그치는 경우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큰 틀에서 세계적인 서부극의 흐름을 이끌 정도의 전환점이 되는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부극 쪽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 이 영화도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영화 혹은 정치적인 영화 혹은 뭐 스릴러 영화 이런 영화들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 한국 영화의 흐름의 한 전환점이 될 만큼의 방점을 찍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찬욱 감독 비슷하다는 그런 평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도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박찬욱 감독과 더 가까운 영화는 그 이정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비밀은 없다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비교하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인공을 맡은 여자 배우 이정현 씨와 손예진 씨도 좀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 그럼 비밀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장르적인 재미는 있는가? 물론 제가 앞서 허주영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도 장르적인 그런 재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복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복수의 쾌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손예진이 엄마잖아요. 그 엄마도 엄마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게 있죠.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가 이영애씨가 복수를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 이영애씨의 책임도 추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밀은 없다 여기서는 자신의 손도 더러우면서 더 더러운 사람에게 복수를 한단 말이죠. 장르적인 재미를 느끼려면은 웬만해서는 어떤 전형적인 기승전결을 따르는 편이 좀 수월한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이 영화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을 따르지도 않고요. 사건의 실체에 점차 접근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관객은 우연한 장면과 추궁에서 손예진이 파편적으로 얻는 힌트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딱딱 맞게 개연성에 맞게 이러저러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아 이런 힌트를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이 아이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힌트를 얻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경찰서로 갑자기 가게 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연한 장면, 우연한 추궁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긴 호흡으로 점차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편적으로 힌트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말에서는
이몇 가지 힌트를 감독이 숨겨요, 편집으로. 전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결말 부분에서 그 중요한 힌트들이 뒤늦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복수의 쾌감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긴 호흡으로 함께 여자 주인공과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실패했다. 이 정서적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스릴러 영화든 뭐 복수극이든 장르적인 어떤 영화든 뭐 SF든 정서적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완성시키는 감독들이 진짜 몇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도 몇 없고요. 자, 계속해서 정서적 공감 시리즈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나중에.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 그런 진짜 막장 영화냐? 버려야 되는 영화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주혁 씨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남성 정치인이 선거를 할 때 그 안에는 조용히 내조를 하는 어떤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손예진 씨가 이제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않는 남편을 질책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선거판이라는 가장 남성적인 세계 또는 가장 남성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손예진 뿐만이 아니라 그 딸이나 그 딸의 친구나 아니면은 그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나 그런 여성 인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시작도 여성으로 시작하고 이 영화의 끝도 여성으로 끝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제가 언급했던 아내가 결혼했다, 그 영화는 이제 김주혁 씨의 감정선을 쫓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손예진이라는 그 영화에 있어서 손예진이라는 아내는 조금 대상화가 되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김주혁 씨 계속 억울한 느낌만 드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 위주의 영화에서 여성은 대상화가 됩니다. 대상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물의 생동감도 없고 그냥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남성 인물들을 위해서 소모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만, 하나의 그냥 물건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거를 뭐 대상화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 영화에서는 그렇게 여성들이 소모되고 있죠. 여성 배우나 여성 인물들이나. 이 영화에서는 여성 위주로 영화가 돌아가잖아요. 남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김주혁 씨가 어찌 보면은 큰 동기부여를 해요. 이 영화 시작하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가 설명이 안 되고, 이 김주혁 씨의 감정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약간 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선거에만 몰입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아버지, 나쁜 정치인으로 묘사가 돼요. 전형적인 대성화의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 이 영화는 여성이 이끌어가는다는 점에서 아주 장점이 뚜렷한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위주의 영화가 반복해왔던 잘못된 점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말았다. 그것을 넘어서진 못하고. 그러니까 남성에서 그냥 여성으로 성별만 바뀐 거예요. 뭐 그런 좀 한계점이 있다. 여튼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영화의 장점은 여성이 영화의 처음이자 끝을 다 모두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극 중에서 손예진 씨가 이제 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손으로 능동적으로 퍼즐을 맞추어서 응징하고 복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손예진 씨 주변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관심사는 그 딸이 아니에요. 김주혁 씨의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선거 사무소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도 이 손예진이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아내라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이 남성 부하를 이용하려고 하죠. 기존의 여성 캐릭터들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 그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보다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것 같고요. 그 윤리적인 고민이 더 없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말에 있어서는. 그래서 두 영화도 좀 떠오르기도 했고, 여하튼 이간에 이 영화는 이 장점이 오히려 역으로 단점을 낳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만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본것 같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 영화도 물론 영화 처음과 끝이다. 그 이정현 씨가 하는 거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동적으로 그 여성 캐릭터가 움직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근데 반면에 이 비밀은 없다의 손예진 씨 캐릭터는 완전히 그냥 능동적이다. 자, 끝으로 손예진 씨에 대한 제 느낌을 말씀드려보죠. 손예진 씨가 과연 자신의 한계를 넘었을까? 여러분도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손예진 씨의 주연작들을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몇 개의 대표작을 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 대표작들이 과연 언제 적이 대표적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요 근래에 손예진 씨의 대표작이 과연 있었는가? 모든 면에서. 뭐, 해적 같은 경우는 흥행도 되고, 여 주연상도 받긴 했습니다만, 과연 관객들이 볼 때도 이 해적이 배우 손예진의 대표작으로 느껴지는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혼내실 것 같은데, 82년생이잖아요, 손예진 씨가. 이 나이 또래에 있어서는 저는 손예진 씨가 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면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손예진 씨만한 여배우는 없다. 뭐 흥행성이나 뭐 스타성이나 뭐 외모나 연기력이나 아니면 작품의 주연작들이나 캐릭터들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또래에 있어서 그만한 여배우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 방송이 애정하는 천우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주연작이 몇개 없잖아요? 그리고 한효주 씨 같은 경우도 주연작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스펙트럼도 이렇게 넓지가 않고. 또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연기를 워낙 잘하는 분이지만, 영화 쪽에서 손예진 씨만큼 작품을 많이 찍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무료 올라있는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주연작으로 찍은 영화들이 몇개안 되고, 요 근래에 들어서 연기가 좀 무료 올랐을 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던 여배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2002년도,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이게 2002년도면 21살?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그때부터 주연을 맡고, 그때부터 흥행을 시키고, 그러한 여배우는 손예진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손예진 씨가 모든 면에서 평균적으로 볼때 탑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손예진 씨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영화들을 한두 개 빼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의 그 흐름을 이렇게 쭉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관객들은 동시대에 함께하는 그 배우들의 연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뭔가 자신을 억누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손예진 씨 영화를 볼 때마다. 2010년도에 나왔던 공범이라는 영화는 사실 좀 역할이 어려운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캐릭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예진 씨가 보여요. 배우가 보여요, 그냥. 원래 배우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인물이 보여야 되는데. 그 손예진 씨도 그런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 연기는 7, 80%만 해도
오케이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 이전에 손예진 씨 작품들 보면은 뭔가 더할수 있고 그리고 더 해야만 할것 같은데, 왜냐면 탑 위치에 있는 여배우라면 이 정도의 연기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못 보여주고 계속 머무르는 느낌,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는 느낌, 어찌 보면 좀 용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만한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못하더라고요. 이번 영화의 비밀은 없다에서도 그몇 가지 장면을 보면은 대사를 칠 때, 왜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줬을까라고 굉장히 좀 의심이 들 만한 의아한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평론가 허남홍 씨도 전에 본적 없는 손예진의 얼굴이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그냥 눈 빨개지고 눈물 머금고 있으면 연기 잘하는 건가요? 새로운 연기의 모습을 보여준 건가요? 약간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연기 잘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대사 톤이나 표정이나 움직임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영화에서도 그런 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손예진 씨가 이끌어가는 영화인데, 손예진 씨의 장면에서 대사의 느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그 문장의 앞과 끝에 감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세밀한 감정 표현이고, 이제 그것을 관객이 느꼈을 때좀 풍성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아, 근데 손예진 씨는 좀 뻣뻣한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손예진 씨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 같다. 굉장히 애는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영화 속 인물이 연홍이거든요. 이름이 연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예진 씨만 계속 보였어요. 디카프리오 연기를 볼때 정말 애쓴다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 근데 그 인물이 안 보이고 그냥 디카프리오만 보이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손예진 씨도 그랬습니다. 잘하면 이 영화로 손예진 씨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버런트의 디카프리오처럼. 근데 글쎄요, 예전에 뭐 해적이란 영화를 통해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묻고 싶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손예진 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를 너무 많이 혼내지 마시고, 저도 손예진 씨가 이 나이 또래에서 탑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너무 아쉬워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다시 한번 손예진 씨를 좋아하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비밀은 없다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정치 스릴러를 기대하거나, 어떤 장르적인 재미, 대중적인 재미,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대중 오락 영화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느낌의 독립 예술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박찬욱 감독 혹은 일본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영화가 그 감독들의 영화들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영화들에는 있는 것이 이 영화에는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영화의 시작과 영화의 끝을 모두 여성 인물들, 여성 배우들이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모두 어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능동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여자 교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교사가 움직이게 되는 동기도 다른 여성 때문이고 또 이 여자 교사가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쇼킹한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남성 영화들에서 여성 인물들이 대상화됐던 것처럼 여성 위주의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남성 인물들이 대상화되었다. 그냥 성별만 바뀐 거다. 아, 그러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손예진 씨에 대한 평가, 뭐 느낌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이 영화로 손예진 씨가 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기존의 손예진이라는 여배우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도 손예진은 더 보여줘야 된다. 아, 그만한 위치에 있다. 보여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슬럼프 중에 녹음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삐딱한 시선으로 녹음을 했고요. 참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7월 중에 저희 이웃 영화 팟캐스트인 영화카페 카페 크리틱 그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비 그런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 쪽에 또 링크를 하던가 뭐 다시 말씀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